안녕하세요. 저는 독서와 글쓰기로 모든 날을 응원한다와 팬데믹 엄마니까 버텨봅니다를 썼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 채널 박엄마 10분 서재를 운영하고 있는 박엄마 박현주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 그럼 이번 책이 두 번째 책이군요. 네. 그럼 첫 번째 그 독서와 글쓰기로 모든 날을 응원한다. 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아, 이거는 네. 굉장히 네.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네, 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게 치유의 글쓰기를 시작을 하게 된, 그러니까 치유의 글쓰기를 하면서 글을 네. 쓰게 됐는데요. 네, 그 네. 치유의 글쓰기는 제가 사실 글쓰기 전에 마음의 방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한마디로 꿈을 놔버리면서 생긴 방황이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네. 그게 20대 후반에 일어났어요. 오, 그 꿈을 네. 놔버린 게 네, 네, 네. 그러면서 네. 이제 삶의 중심이었던 네. 꿈이 사라지면서 삶이 되게 무료하고 네. 재미가 없고 네, 네. 사는 이유를 모르겠는 네, 거예요. 네.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이 답을 찾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7년 동안 마음의 방을 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7년 만에 어떤 한 권의 책을 만나요. 네, 네. 근데 그 전에도 물론 다른 책들을 읽었지만 네. 막 제 마음에 와닿는 책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책은 제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네. 이제 이 오래된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네, 네. 그 책이 이제 장인옥 작가님의 111 책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작가님이 독서로 변하는 모습을 그 책 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책을 읽다 보면 네. 변하는 걸 찾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책을 읽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하나 꺼내면서 치유의 글쓰기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게 쓰다 보니까 네. 글이 생기고 그 글들이 쌓이다 보니까 투고를 했는데 네. 운 좋게 출간이 된 거죠. 와. 네. 아 근데 그 치유의 글쓰기는 뭐 어떤 내용을 쓰신 거예요? 제가 일단은 네.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적었고 네. 좀 다른 책이랑 좀 특이한 점이라고 말한다면 네. 제가 과거에나 지금이나 미래 나에게 중간중간 편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챕터가 과거를 이제 보내면서 그 상처들을 보듬는 거 네. 그리고 중간 챕터에서는 지금의 나에게 하는 이야기들이라던가 그런 걸 하면서 네. 제게 하는 편지를 적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미래를 향한 제 바람이라던가 그런 거를 네. 적으면서 이제 미래 나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하면서 매듭을 짓거든요. 네. 아 근데 그 이제 그 문제의 발단이 그 당시 어려웠던 힘들었던 상황이 네. 꿈을 이제 놔버려서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이 내 치유의 글쓰기란 그 내용이 네. 이게 새로운 꿈을 찾아가는 내용인가요? 아니면은 뭔가 뭐 꿈을 뭐 대체할 수 있는 뭐 어떤 쪽인가요? 그러니까 네. 그 상처들을 네. 이제 보내는 이제 그동안 고생 많았어. 네네. 이제는 이 상처들을 놔줄게 하면서 네네. 보내면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인 거죠. 거기서 다시 딛고 일어서는. 네, 맞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 책은 이제 팬데믹 엄마니까 버텨봅니다. 네네. 이제 코로나19에 겪은 일들을 이제 엮으신 거죠? 네, 네, 네. 일단은 코로나19가 이제 뭐 3년 정도 됐나요? 네.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19의 일상에 대한 책을 써야겠다 네. 생각하신 좀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치유의 글쓰기를 했잖아요. 어쨌든 제가 첫 번째 책을 쓰고 나서도 계속 글을 적었어요. 네. 적다 보니까 브런치 작가가 됐고 브런치 작가로서 주 1회 연재를 했어요. 지금은 네. 좀 쉬고 있거든요. 네. 유튜브를 네. 키우느라고. 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치유의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도 코로나에 처한 저의 상황을 글로 적는 건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네. 네. 그렇게 적다 보니까 어떤 큰 틀이 보이더라고요. 가정에서의 이야기, 네. 주변에서의 이야기, 이제 네. 세상에서의 이야기 이렇게 되면서 네. 이게 목차가 보이는 거고 네. 이제 목차를 잘 꾸리면 책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투고를 했는데 네. 또 예, 운 좋게 이제 또 책으로 나오게 된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그 코로나19에 이제 이게 엄마로서 이제 쓴 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아이들에 대한 얘기도 하기도 하고 네. 엄마로서 좀 가장 달라진 뭐 일상? 뭐 그런 거 혹시 있나요? 아 네. 코로나로 인해서 네. 제가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악착같이 시간을 붙잡는 거와 또 하나는 내려놓고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거. 오, 네, 이렇게 상반된 것들을 네. 많이 배웠어요. 오,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를 드리자면 네. 우선 시간을 붙잡는 거에 대해서는 네. 제가 코로나가 닥치기 전엔 제 일상의 축이 순조롭게 지나갔어요. 애들을 네. 보내면 네. 어쨌든 집으로 돌아와서 살림을 하고 뭐 책을 읽고 글을 썼고 근데 이제 코로나가 발현하면서 네. 그 일상이 모두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네. 어쨌든 그 가정교육이란 시한폭탄이 언제 제 발 앞에 떨어질지 모르는 네.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네. 이 가정보육이란 걸 장기간이든 단기간이든 하고 네. 또 코로나 때문에 애들을 급작스럽게 데려와야 될 때면 제 시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제 시간이 생기면 1분 1초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 너무 그치, 소중하고 그치. 예. 그래서 헛되게 쓰기 싫어서 어떻게든 그 시간이 생기면 그 시간들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가정부 장기화가 진행될 때도 네. 어떻게든 제가 시간이 나면 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글을 적었었거든요. 그렇게 1분 1초를 사수했기 때문에 네. 팬데믹 엄마니까 버텨봅니다도 출간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려놓고 네.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건데 네. 제가 하루에 작업 계획을 딱 세워놔도 이게 잘 엎어지거든요. 네. 이게 엄마가 되면서 쭉 있었던 일인데 네. 코로나 시기에는 그게 더 타격이 심하게 왔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가정보육을 해야 했고 네. 갑자기 애들을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면서 네. 많이 엎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쵸. 서럽고 그런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 저는 엄마기 때문에 어쨌든 살림이랑 육아에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네. 뭐 유튜브 작업을 하고 책을 읽고 글을 썼거든요. 어쨌든 제가 제 네. 시간을 만들어야만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끌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정보육 때는 네.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네. 두 아이랑 하루 종일 그것도 집안에서 네. 보내야 했고 하루 종일 애들에 치이다 보면은 체력이 축이 나서 새벽에 일어날래야 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악착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제 시간을 보내면 그때는 정말 좋아요. 근데 육아가 시작되기도 전에 네. 체력이 동이 나는 거죠. 그러면 애들한테 쉽게 짜증을 내고 예민해지기도 그쵸, 하고 그쵸.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애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도 내려놔야겠다. 근데 내려놓는 게 진짜 속상하거든요. 왜냐면 하고 싶은 건 많고 그쵸. 100km로 달려야 되는데 10km도 속도를 못 내니까요. 네. 근데 크게 봤을 때는 내려놔야 모두에게 이로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려놔야 될 때는 네. 내려놔야 되는 용기를 발휘해야 된다는 걸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 내려놓는다는 거는 이제 작가님의 그 일상?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 작업. 네, 작업을 거의 많이 내려놨다고 말을 해야 되겠죠. 작가님은 그 단순히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외에도 자신의 그 일에 대한 욕심이 많으신가 봐요. 그런 것도 저는 성취하면서 스트레스를 네. 푸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아이들을 이제 뭐 어린이집이나 이제 어디 맡겨놓고 네, 네. 내 작업할 수 있었는데 네. 이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이제 작업을 못 하시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작가님 그 이제 코로나에 대한 책 쓰시면서 네. 코로나 걸리셨어요? 그때 네. 말고 그 네. 책을 내고 나서 걸렸어요. 책을 내고 나서? 네. 그 아이가 먼저 걸린 건가요? 아이 때문에 걸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그때 네. 그때 저희가 네. 네.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걸리고 순차적으로 온 가족이 걸렸죠. 이제 아이가 이제 처음에 이제 학교 이제 밀접접촉자 생겼을 때 네. 당시의 이야기를 책에 써주셨잖아요. 네. 그때 어떠셨어요? 일단은 네. 정말 벙쪘죠.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네. 코로나 관련된 공지가 초등학교 문자로 왔거든요. 근데 그날은 코로나19
19 관련사항 안내라는 제목이었는데 네, 네. 코로나가 발현되고 나서 이런 제목은 진짜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대수롭지 않게 네. 그 문자를 보고 넘기려고 하는데 네. 그 넘기려는 그 순간에 어떤 단어를 본 거예요. 네. 확인 안 할 수 없는 단어를. 네, 네. 근데 밀접접접다 전원기가 좋지라는 그 단어를 본 순간 눈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저희 아이 학년은 아니었고 네네. 6학년이었거든요. 근데 6학년이라서 다행이었는데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저희 첫째 학교에 네네. 이런 사태가 발생했던 게.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조금 무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교시 때 그 밀접 접촉자를 A 학생이라고 하면 그 A 학생에게 밀접 접촉자라는 연락이 왔대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는 바로 선별 진료소에 갔고 네. 그리고 그 나머지 학생들은 바로 귀가 조치를 해서 네. 자택이 되기를 했는데 이제 A 학생 결과에 따라 그 학생들은 모두 네. 검사가 진행될지 말지 결정이 되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다행히 그 네. 학생은 음성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학생은 네. 자가격리를 시작했고 나머지 친구들은 그 다음날 평소처럼 등교를 했죠. 아, 네. 감염된 건 아니죠, 아이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네. 그래서 네. 무사히 잘 넘어갔죠. 천만 다행이네요. 네. 근데 시어머니 때문에 결과적으로 네. 한 번에 걸리게 된. 네. 그 이제 아동을 돌보는 입장에서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아이가 결혼도 안 했으니까 사실은 네. 이 코로나가 그냥 저 같은 경우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하게 했거든요. 왜냐면은 모르잖아요, 사실. 아, 인터뷰 네. 촬영 예정되어 있는 거고 누가 언제 어떻게 뭐 걸려서 이게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동을 돌보는 입장에서 코로나는 어땠나요, 이게? 아동을 돌보는 입장에서 코로나는요? 네. 정말 시한폭탄이죠. 왜냐면은 코로나를 애가 걸리면 애들도 힘든데 네. 그 옆에서 보호하는 부모들도 진짜 힘들거든요. 거기다가 애도 걸렸는데 저까지 만약 걸리면 네네. 아픈 몸을 이끌고 네. 애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쵸. 아, 그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좀 성취를 해야 스트레스를 푸는데 그때는 몸도 아파서 운동도 못하고 작업도 못하니까 진짜 우울증이 네. 심하게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네네. 정말 부모가 힘든 시간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네. 아, 저는 몰랐는데 그 책에서 이제 인천 라면 형제하고 네. 대전에서 일어난 자매 화재 사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인천 라면 형제 사건과 대전에서 일어났던 자매 화재 사건을 적었는데요. 네. 우선 이건 둘 다 코로나로 애들이 학교에 갈 수 없어서 일어난 일들인데 네. 또 이제 부모들이 바쁘다 보니까 네. 애들만 써서 이제 배고파서 요리를 하다가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한 거예요. 네네. 인천 라면 형제 사건은 정말 시끌시끌하게 네. 화재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대전에서 일어났던 자매 화재 사건은 네네. 이게 제2의 인천 라면 형제 사건처럼 될 법했는데 다행히 그렇게까지는 커지지 않았었거든요. 그 사건을 좀 더 말을 하고 싶은데 네네. 그 사건은 똑같이 이제 애들끼리 있다가 네. 배고파서 이제 소세지 볶음을 하려고 네. 요리를 하는데 식용유에 물을 부어서 불꽃이 일었대요. 근데 애들이 놀라니까 거기다가 더 물을 끼얹다가 화재가 확 커진 거죠. 근데 여기서 그 화재가 더 커지지 않았던 건 그 네. 화재 경보기가 울렸는데 네. 그걸 근처에서 재택근무 중이던 이웃 주민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달려와서 네. 소화기로 진압을 해서 예, 제2의 인천 라면 형제 사건이 되지 않았던 건데 만약 그분이 안 계셨다면 네. 이것도 크게 화재가 일어났을 거예요. 예. 아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약간 그 빈 구멍이랄까?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해서 많이 노출된 것 같긴 해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긴급 돌봄 체계 구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좀 네. 공감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진짜 저는 이 책에서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이게 그 태권도 관장님 봉투 이야기,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정말. 진짜 최고예요. 네, 진짜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지금. 이거는 진짜 네. 많은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네. 저도 학생이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까지 많은 선생님들을 봐왔거든요. 근데 책에 나온 태권 도장님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네. 애들을 생각하는 선생님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네. 진짜 이분은 네.
뭐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챙기시는 분이셨는데 이게 코로나 시기에 빛을 발한 거죠. 네네. 근데 안타까운 건 저희가 올해 초에 이사를 해야 해서 그 도장을 그만둬야 했는데 정말 저도 애도 정말 슬펐어요. 근데 이제 그 관장님이 네. 여자 관장님이셨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더 세밀하게 챙기는 게 많으셨고 또 코로나 시기 중에는 관장님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그쵸. 세세하게 하나하나 더 챙기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네, 네. 예를 들면 네. 이제 코로나로 네. 도장도 장기간 휴관을 했을 거였는데 네. 그럴 때도 관장님은 이제 좋은 글이라던가 영상이 있으면 밴드에 올려서 부모들을 격려하고 네네. 면역에 좋은 진피차를 네. 손수 포장을 해서 네. 나눠주고 와. 그리고 공병에다가 소독제를 넣어가지고 네.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고 네. 코로나 접근 금지 부적을 만들어가지고 붙여놓고 나눠주시고 네. 그리고 어린이날에는 정말 우울했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네. 어디 놀러 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관장님이 이제 손수 제작관 이제 마스크에다가 네. 마스크 스트랩까지 선물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네네네. 이건 그냥 어느 정도인 거고 진짜 감동스러운 에피소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데 네네. 이것도 장기간 도장이 휴관일 때 일어났던 일들인데 관장님이 멋진 이벤트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는 놀이워크볼 제작을 해서 나눠주신 거고 네네. 둘째는 이제 관장님표 떡볶이 밀키트를 만들어서 네. 나눠주신 거고요. 대단하신 분이다 진짜. 네, 네. 진짜 대단하신 네. 분이에요. 놀이워크볼 같은 경우에는 네. A4보다 좀 더 컸는데 네. 두께가 문제집 한 것만 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뭐 종이접기, 브루스타즈 캐릭터 색칠하기, 네네. 숨은 그림잡기, 틀린 그림잡기 뭐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었고 떡볶이 같은 경우는 떡볶이는 그 전만 하더라도 도장에서는 파티라던가 행사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 빠지지 않았던 게 관장님도 떡볶이였거든요. 네. 근데 애들이 워낙 좋아했대요. 그래서 장기간 가정부육하면서 힘들 애들을 위해서 네. 애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를 선물해 주면 조금이라도 힘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제작을 하신 건데 근데 여기서 진짜 감동스러운 건 네. 놀이 워크북도 그렇고 떡볶이도 관장님과 지도진들이 손수 제자들 집 앞까지 배달을 다 해주신 거예요. 야. 진짜 너무너무 대단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진짜 감동을 많이 했는데 근데 감동은 감동인데 이제 네. 현실적으로 그쵸. 관장님에게 네. 계속 그쵸. 그 장기간 휴관이라는 어퍼컷이 네. 날라온 거죠. 네네. 정말 안타까웠는데 어느 날 밴드의 관장님이 장문의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네네. 이거 좀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좋아요. 저도 그 부분 좋았어요. 저도. 네, 네 저도 네. 참 시작부터 어려움이 많은 2020년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 저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스승이기도 하지만 교육을 본업으로 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월세를 내는 임차인이고 다달이 대출을 갚아나가는 사람입니다. 관장으로 매달 직원들의 인건비를 챙기고 그 외로도 고정지출을 냅니다. 한 달 벌어 한 달을 먹고 사는 자영업자로서 많이 어렵습니다. 요즘은 여기저기 은행을 알아보러 다니느라 너무 힘이 듭니다. 요 근래 지인들에게 사업 또는 도장을 폐업한다는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올해 1년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글을 쓰면서도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흐르네요. 근데 이 내용이었는데 네. 지금도 저릿한데 그때는 더 맞아요. 너무 네. 속상하고 그쵸.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관장님이 도장을 네. 그만두는 사태는 정말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글을 읽고 바로 댓글을 달았는데 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은 댓글이 그 아래 달렸어요. 네. 뭐 관장님 힘내세요. 네. 뭐 힘든 상황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다시 관장님이 네. 글을 다신 거죠. 예. 이것도 좀, 네. 좀 읽어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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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부모님, 저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버티고 버티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을 위해
지금의 자리를 지키며 꼭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으셨는데 네. 그녀의 비장한 각오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 결국 버티셨나요? 어떻게? 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아, 참 네. 다행이다 진짜. 아, 이거 진짜 저도 이거 이 부분 읽으면서 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만 태권도장 다녔지 이제 그 이후로 인연이 없으니까 별로 이제 코로나 때도 뭐 그냥 음식 업종 뭐 이런 것만 피해를 생각했는데 이 태권도장 그 관장님 되게 많이 고군분투하셨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진짜 그 메시지에서 그 힘듦과 어려움이 다 고스란히 전해지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그 코로나19 때 진짜 그 어려웠던 게 이제 응급실. 네. 그것도 사실 그 저도 이제 뭐 주변 그 코로나 시기 때 네. 병원 이제 이용하려면 이제 그 뭐 몇 날을 가더라도 코로나 검사 맞아야 되고 이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아팠던 거죠? 네. 네.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거는? 네, 그때가 네. 또 저희가 자가 격리를 하던 시기였어요. 누구 때문에 그때는? 네, 그때가 둘째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이 확진이셨고 근데 또 그 옆반 선생님까지 확진이셔서 저희가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음성이었는데 이제 자가격리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자가격리 5일차에 그 일이 발생했어요. 저희 둘째가 저혈당이 쉽게 오는 편이거든요. 네, 토 한 번만 해도 저혈당이 쉽게 와서 이 저혈당으로 응급실만 한 5-6번 갔었고 입원도 한 2-3번 했었어요. 근데 이 저혈당이 어린애들에게 뭐 좀 있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25kg가 넘어가면 좀 나아진대요. 근데 어쨌든 격리 5일차에 얘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맥을 못 추리고 계속 제품에 앵기는 거예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구역질을 몇 번 하더니 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에게는 하도 많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때가 하필 또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339에 전화를 했어요. 1339에 전화를 하니까 그분께서 이제 보건소 담당자분 알려드리면서 그쪽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해라. 그래서 보건소로 전화를 하니까 담당 공무원과 다시 자기가 통화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애는 맥없이 옆에서 누워있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전화 연결이 정말 마음을 타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한 10분, 15분 정도 지나니까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했고 부천성모병원에 통화를 해놨으니까 부천성모병원 쪽에 연락을 하라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부천성모병원에 전화를 거니까 그 응급실 자가격리실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담당 간호사분 한 분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자가격리실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정문이 아니고 후문으로 돌아서 뒤로 들어갔고 격리실에는 보호자 한 명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와 아이만 들어갔고 근데 들어가자마자 저는 방호복을 전체적으로 다 쓰고 애는 이제 포도당 수액을 바로 맞았죠. 그래서 한 시간 정도 맞으니까 이제 혈당이 평소처럼 돌아왔고 2시간 후에는 물을 마셔도 구역질을 안 하니까 애 상태가 괜찮다 싶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은 귀가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어렵게 병원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집에 갔는데 애한테 일이 생기면 옴짝달싹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자가격리실, 그러니까 응급실에 자가격리실이 성모병원엔 2개, 3개밖에 없었거든요. 그 자리가 비어 있어야 저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비어 있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충분히 수긍을 하시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일단 입원을 좀 하면서 애가 완전히 괜찮아지면 퇴원을 하는 걸로 하신 거예요. 2박 3일 정도 입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때 정말 007 작전을 박물케 하는 진기한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저희가 자가 격리다이다 보니까 사람들과 마주쳐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주위에 병원 보안 요원이 세 분이 붙은 거예요. 저희는 휠체어에 앉아있고 집에 아이 안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무전기로 막 이렇게 연락하시면서 사람들을 피해서 구석으로 돌아서 병실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병원에 그 병실에 들어가서 애가 바로 구역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입원하기 정말 잘했다. 진짜 잘했다, 진짜. 예. 네, 그래서 이제 2박 3일 정도 네, 치료를 잘 받고 애는 본래 컨디션을 되찾았고 네. 이제 마지막 날 회진 때 소아과 교수님이 같이 오신 거예요. 네. 이제 그러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교수님 옆에 있는 담당 의사가 네. 우리를 수락을 안 했으면 네. 우리는 올래야 올 수가 없었다. 그쵸. 그때만 해도 자가격리자를 병원에서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기사도 그때 있었어요. 그 자가격리 중이던 어린아이가 화상을 입었는데 병원마다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기사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이 받아주셨다. 그래서 저는 몰랐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아, 진짜 근데 진짜 이 어린아이가 있던 가정들은 진짜 이런 위기성이 많으니까 네, 맞아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진짜 긴장의 연속이고, 진짜 힘들었죠. 아니, 지금 저도 그냥 약간 코로나 때문에 불편한 게 많았는데, 제가 겪은 불편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게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야, 참. 그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네. 디지털 빌딩 짓기 도전을 하셨더라고요. 네. 일단 이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디지털 빌딩이란 게 뭐고 네.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네. 네, 지금 작가님은 워낙 잘하고 계셔서 네. 아시겠지만. 네. 저도 네. 이 디지털 빌딩이라는 용어 자체를 네. 그 유튜브 채널 MKTV 영상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네, 네, 네. 그 시기에 저는 그냥 브런치 주 1회 글을 쓰는 거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영상을 볼수록 디지털 빌딩 짓기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디지털 빌딩 짓기는 쉽게 네. 말해서 온라인으로 수입을 얻는 거죠. 네네.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뭐 인스타, 블로그, 네. 유튜브를 통해서 네. 수입을 얻으시는 거고 지금 그런 분들도 굉장히 작가님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네. 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생각해 보니까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 조금 효율적으로 와닿았어요.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네. 그거를 선발 주자로 하고 네. 후발 주자로는 쿠팡 파트너스와 밀리에서제 내가 만든 오디오북 네, 네. 그거를 정했어요. 네. 근데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쵸. 이게 막상 네.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쿠팡 파트너스 쪽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됐고 그쪽에 조금 더 올인을 하게 된 네, 거죠. 네. 그러면서 그거에 2주 동안 온 정신을 집중해서 했는데 2주 만에 성과가 바로 나는 거예요. 4만 원을 벌었거든요. 네, 4만 원. 네. 근데 4만 원이 큰 돈은 아닐지라도 전업주부인 제게는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2주 만에 4만 원이면 이제 한 달에 8만 원이고 그쵸. 또 이게 더 발전을 하면 그 이상이 될 수도 하면, 있다 네, 그쵸. 싶어서 네. 쿠팡 파트너스에 완전 빠져든 거죠. 거기에 파고들었죠. 네, 네, 네. 근데 그러다가 3일 만에 네. 엎어졌어요. 왜? 네, 일명 저품질이라고 하죠. 그게 걸린 거예요. 저도 쿠팡 파트너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편법들을 이게 배우게 그치. 되잖아요. 네, 테크닉들 약간. 네, 네. 그렇죠. 그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좀 적당했으면 됐는데 네, 욕심이 네. 과해서 기계처럼 찍어내시지 하다 보니까 이제 저품질이 걸리게 된 거죠. 네네네. 하루 제가 쿠팡 파트너스 블로그가 전용, 그러니까 쿠팡 파트너스 전용 블로그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일일 방문자 수가 그때 한 300명 정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하루 만에 80명, 네. 그러니까 50명, 30명으로 떨어지고 네. 상위권 노출되던 포스팅이 100건 밖으로 밀려나 있더라고요. 예. 저품질이 많았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저품질에서 어떻게 헤어나와야 되는데 네. 그 블로그를 검색하다 보니까 저품질에서 헤어나오기 쉽지 않다라는 글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블로그를 놓기가 싫은 거예요. 어쨌든 살려서 조금이라도 하면 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썼던 그 블로그를 A와 B가 있으면 두 개를 아예 바꿔가지고 하게 네네.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욕심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수입이 발생은 했어요, 당연히. 네, 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반년 정도 쿠팡 파트너스를 안 했거든요. 네, 그래도 네. 계속 이제 만 원이 네, 거예요. 괜찮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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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 이제 뭐 밀리의 서재 오디오북도 하셨더라고요. 아, 네네, 예.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밀리의 서재에서 내가 만든 오디오북이라는 서비스를 네, 출시를 그쵸? 하면서 네. 예, 많은 혹시 작가님도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습니다. 아, 하진 않았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그 도전을 하셨어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었고 네. 낭독도 좀 몇 번 했었으니까 도전에 봄직하다 싶어서 도전을 했죠. 네. 이제 도전을 하면서 제가 책을 엄마의 오묘한 심리학 그걸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네. 다행히 밀리서치 검수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등록이 됐어요. 네. 지금도 등록되어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두 번째로 이제 하려고 할 때 밀리서치 측에서 내가 만든 오디오북을 전면 개편을 해요. 네. 그러면서 네. 원래 있던 리더들도 이제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신청을 받을 때 네. 정말 까다롭게 받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두 번 정도 도전을 했는데 네. 떨어져서 지금은 일단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네. 키우기에 예,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거 디지털 빌딩 짓기는 이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게 네 가지잖아요, 지금. 네. 예, 블로그, 인스타그램, 쿠팡 파트너스, 밀리의 서재. 그죠? 네네네. 그럼 다른 것들은 뭐가 있나요? 일단? 유튜브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작가님이 네. 하신 거 말고 일반적으로 선택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근데 저도 네. 뭐 제휴마케팅, 스마트 스토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 그럼 다 포함이군요, 그런 게.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너무 거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예, 접근을 안 했죠.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하고 계신 건데 그럼 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딱히 광고 수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돈 벌어요, 그럼? 아, 이거는 네. 일단 어느 정도 팔로워 수가 네. 모이면 네. 저도 지금 해보지 않아서 정확히 네, 말씀을 네, 네. 못 드리겠지만 아시는 것만 네. 예, 뭐 협찬이라던가 광고 제안이 네, 온다? 광고 제안 뭐 이런 것들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그 밀리의 서재는 이게 그럼 내가 녹음한 걸 누가 들으면 돈을 주는 건가요? 네네 맞아요. 그 실제 몇 번 들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그 뜨는데 네. 그게 아, 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뭐 몇 분 이상 들으면 100원 정도 들어오는데 지금 9,000원이 모아졌더라고요. 많이 들었네요, 그 사람들이. 예, 그래도 은근히 들었더라고요. 네. 예, 예. 많이 들었는데요, 그럼. 예, 근데 그게 문제는 네. 5만 원이 넘어야 뺄 수가 예, 있어요. 야. 그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간단히 얘기가 이거잖아요. 블로그에 뭐 상품에 대한 얘기 쓰고 네네네. 마지막 링크 쿠팡 링크 달아 가지고 네, 그걸로 해서 구매가 일어나면 이제 돈을 받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어떤 이제 뭐 나름의 그 테크닉을 네. 쓰시다가 이 저품질에 빠지신 거죠? 구체적으로? 네, 네. 네. 제가 공부하면서 네. 그나마 좀 제일 효율적이다 싶은 방법이 네. 쿠팡 파트너스 전용 블로그를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은 A고 네. B는 서브. 네. 근데 B 서브 블로그는 네. 검색이 안 되게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아무리 검색을 해도 네. 제 포스팅이 검색이 그쵸, 안 돼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 B 서브 블로그에는 네. 거기다가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포스팅을 네.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 쿠팡 파트너스 링크한 그 제품을 네. 메인 블로그인 A에서 작성을 네. 하고 네. 맨 마지막에 그 B URL을 네. 거기 놓는 거죠. 그러면 네. 사람들이 봐서 그 B 블로그 블로그 링크를 타고 네. 제 B 블로그로 와서 쿠팡 파트너스 네. URL을 누르시는 거죠. 그럼 애초에 왜 달지 않고 왜 그렇게 두 개를 타고 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저품질 때문에. 아, 저품질 때문에. 네, 그렇게 메인 블로그에 쿠팡 파트너스 URL을 넣으면 네. 네. 저품질이 쉽게 된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공부하다가 알게 된 방법을. 우회적인 네, 방법을. 네, 사용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지금은 이제 유튜브로 이제 유튜브 수익 창출 되셨죠? 아니요. 아직 안 됐어요? 4천 시간 안 되신 건가요? 아, 4천 시간 됐는데 네. 구독자가 아직 네. 1,000명이 안 됐어요. 아. 지금 한창 하고 네. 있고 올해 목표가 1,000명 되기거든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인스타그램은 어떠신가요? 해보시니까. 인스타그램도 네. 물론 그거는 유튜브에 비해서 조금 더 네. 쉽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말을 하면 그런데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쵸, 선발 맞발 이런 그쵸? 것도 있고 네. 근데 저는 선발 맞발은 좀 별로 안 좋아해서 네, 네. 뭐 따로 공부하면서 네. 이제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게끔 네. 시도하고 있죠. 아 그럼 이제 이것도 책인가요? 유튜브 아니 인스타그램도?
인스타그램 어떤가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있을 거나 주제가. 제가 네. 지금 올해 제 슬로건을 만든 게 있거든요. 네네네. 끈기 있게 성장한 엄마라는 슬로건인데 네네. 그거에 대한 기록들을 올리는 곳이에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성장 기록이랑 하니까.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미리 해본 선배 입장에서 요즘 이런 거 관심 많잖아요. 어떤 거 가장 추천하고 싶으세요? 하나만, 딱 하나만 골라주신다면. 수입적으로요? 디지털 빌딩 짓기를 관심 있는 사람에게 하나 추천해 준다면? 저는 쿠팡 파트너스. 쿠팡 파트너스? 네, 그게 한 만큼 성과가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바로바로 연결된다? 네, 진짜로. 이제 저품질에 빠지면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19 시대에 공동 육아가 많이 일어났나 봐요. 이게 실제로. 근데 네. 그렇게 또 많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 네네네. 저는 어떻게 운 좋게 그런 네. 인연이 있어서 네. 공동 육아를 할 수 있었고. 일단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됐던 거예요, 공동 육아는? 이거는 제가 첫째 어린이집에서 이제 첫째 어린이집에서 맺은 인연인데요. 네네. 애들끼리도 잘 놀았고 엄마들끼리도 잘 맞아서 이제 급격히 친해졌고 친해지다 보니까 각자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됐고 방문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더 친해지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애만 그쪽 집에 보내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닥치기 전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닥치면서 큰 도움이 된 거죠. 근데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안 했어요. 그쵸, 그쵸. 네, 근데 상황만 받쳐준다면 이제 그쪽 집에 애를 보내서 맡긴 거죠. 마치 어린이집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근데 그쪽 엄마도 한 사람이 애를 보는 사이에 한 사람 좀 쉬어도 좋다 싶었고 그쵸. 저도 물론 그게 좋아하기 때문에 하게 되었죠. 그럼 두 분이서 하신 건가요? 괜찮네요, 이거. 네네. 네. 근데 그 아까 그 디지털 빌딩 짓기 말고도 이제 다른 뭐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활동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게요. 일단 주부 모니터라는 걸 하신 거죠? 이건 코로나 시대에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 전에도 좀 하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게 코로나 시기에 제가 신청을 하긴 했는데 그렇죠. 코로나 시기에 신청을 한 거죠. 어땠어요, 이 활동은? 근데 무슨 활동인지 더 소개해 주시고. 주부 모니터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제품에 대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는 활동이거든요. 보통 뭐 풀무원, CJ, 오뚝 이런 대기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활동을 하게 되면 그쪽 본사로 가서 활동을 해요. 이게 활동이 6개월 정도 되는 활동이 6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가지고 모집을 하거든요. 이걸 하게 되면 주 1회 2시간씩 활동을 하게 되고 하게 되면 이제 4만 원씩 벌어요. 그래서 한 달에 16만 원 정도 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돈도 돈이지만 무엇보다 구미가 당기는 건 애들을 보내고 나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육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엄마들이 귀를 솔깃하게 할 건데 좀 안타까운 거는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주부 모니터라는 사이트에서 모집글을 보고 풀무원에 신청을 한 건데 신청만 한다고 끝이 아니고 신청하면서 서류를 작성을 해야 돼요. 증명사진도 붙여야 되고 학력, 그리고 지원하게 된 동기, 활동하게 될 각오 뭐 이런 것들을 적고 메일로 보내면 한 달 후에 문제로 결과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 전형은 통과가 된 거고 이제 2차로 맛 테스트를 봐야 돼요. 근데 다행히 그때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맛 테스트 없이 바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OT 할 때 본사로 가서 주의사항, 뭐 계약사항 설명을 듣고 그리고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그 당일날 아침 10시 반까지 풀무원 본사로 가서 제품들을 수령해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제품들을 정해진 시간 안에 설문에 작성을 해야 돼요. 그게 보통 당일 10시 반이거든요, 저녁. 그러면은 보통 8개 정도 제품을 받아오고 그거를 먹다가 보면 좋아도 맛의 질감,
뭐 짠 정도, 싱거움, 뭐 강도 뭐 이런 것들을 객관식, 주관식으로 설문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응해서 답을 하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코로나 세계 하다 보니까 이게 주 1회 한 달에 4번 활동을 하는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태양이 좋지 못할 때는 한 달에 한 번밖에 못할 때도 있었어요. 아 근데 이게 선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엄청 치열하죠. 네, 굉장히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운 좋게 노하우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열심히 서류를 적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이게 일종의 뭐 신제품 같은 걸 받아서 설문에 응한 거예요? 네, 신제품 출시되기 전에 그 제품을 먹어보고 수정해야 될 사항이라던가 그리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그 아이디어를 주면 이 제품 말고 또 다른 신제품을 만들 때 참고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허위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어보지 않고 그냥 시험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거기 담당자분께서 다 끝나면 이제 인증사진 찍게 하셨어요. 아, 별로 어려움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좋은 꿀 알바인가요? 어떤 꿀 알바죠. 그리고 중간중간 반찬도 주셨거든요. 괜찮네요 진짜. 좋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먹어보고 뭐 제품 리뷰를 썼네 이런 건 아니고 말 그대로 테스트 설문조사 이것만 하는 건가요? 맞아요. 그럼 풀무원만 해보신 거죠? 딴 것도 해보셨나요? 이것도 계속 요즘에 응모나 해보시겠네요. 아 지금은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 이걸 작성하면서 아 이 좋은 걸 까먹고 있었네. 아 조만간 기회가 되면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 내가 활동 우수하게 잘하면은 또 선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똑같나요? 그건? 아 그건 아니었고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걸 하게 되면 똑같은 회사에 2년 동안은 못해요? 신청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도전을 해야 돼요. 이제 책에서 이제 코로나19가 알려준 보통날의 소중함이 있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어떤 걸 좀 느끼셨나요?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뼈저리게 느끼셨을 그쵸? 텐데 이제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면서 이제 바깥 세상과 부대끼는 그 보통날의 소중함을 그때 정말 많이 잃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지금은 많이 상황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지금 코로나 여파는 남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체육대회 다운 체육대회도 지금 한 번도 못 해봤고 소풍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 소중한 추억에 대한 시간들을 아직도 되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상황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보통날의 소중함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 책에서 이제 입학식 에피소드 해주셨잖아요. 그 이제 아이가 이제 입학하려고 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취소될 뻔하다가 뭐 사진을 찍었죠? 가서 그죠? 찍었죠. 그 부분 읽으면서 아 진짜 이게 그 단계 인생에 어떻게 한 번뿐인 그런 것들을 놓친 경우가 되게 많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코로나19가 거의 사실 이제 종식되어 가고 있긴 하잖아요.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그 지금의 상황에서 이 코로나19를 되돌아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선 지금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여행을 못 가도 외식을 못 가도 애들 일상과 제 일상이 순조롭게 이어나가는 것만으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들도 애들 나름대로 기관에 가서 배움을 얻어야 되고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본인의 일상을 보내야 돼요. 엄마도 본인의 일상을 보내야 육아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너무 좋고 다시는 이제 가정부육하는 사태가 오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코로나19여서 좋았던 거 하나도 없나요? 어떤가요? 아 코로나 아 근데 이거는 정말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 처절한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성장했다. 결과적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작가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선 그 시간은 저를 실현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좀 더 억척스러워졌고 멘탈을 좀 더 잡을 수 있었고 체력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고 또
또 시간이 생기면 네. 소중하게 다루는 법도 알게 되었고 네. 그리고 내려놔야 되는 상황에서는 내려놔야 되는 용기를 발휘해야 된다는 것도 배우는 시간이었죠. 네. 이 배움 중에서 네. 체력의 중요성을 가장 크게 깨달았는데요. 네. 팬데믹 엄마니까 버텨봅니다 초고를 쓸 때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첫째가 원격 수업을 받아 했어요. 네.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엄마가 사교시 되는 옆에서 봐줘야 했거든요. 네. 봐주고 이제 끝나면 밥 차려주고 네. 놀아주다가 네. 공부방 다녔으니까 공부방 데려다주고 네. 끝나는 시간에 마저도 픽업해주고 네. 그리고 그 시간에 다시 도장에 보내서 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픽업을 하면서 둘째 하원을 시키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 육아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글 쓸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적어야 되는 거.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잠을 더 줄이고 네. 밥 먹는 것도 아까워서 거르기도 했었어요. 네, 어쨌든 애들이 없을 때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되니까 네, 네. 지금 제가 30대 후반인데요. 네. 지금까지 건강함의 대명사로 네. 잔병치레 없이 크게 아픈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때 제 몸에 버티질 못했나 봐요. 대상포진이 얼굴에 생긴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속상한 것도 속상한 건데 네. 한편으로는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로서 뭔가를 꿈꾸려면 체력을 더 길러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홈트를 하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죠.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엄마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마로서 체력의 중요성을 꼭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엄마에겐 체력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엄마 9년 차가 돼서야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네. 그 전에는 살림에 치여서 육아에 치여서 일하느라 바빠서 네. 또 돈에 쪼들려서 할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이라는 단어 자체를 제 머릿속에서 그냥 치워버렸거든요. 네. 그러다가 엄마 9년 차에 홈트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체중 감량도 감량인데 나를 돌본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오거든요. 이 나를 돌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네.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 자존감은 육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네네. 제가 살림, 육아, 유튜브 작업을 하는 이 삼박자를 하는 데 있어서 체력적으로 받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에게는 체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돈 때문에 시간 때문에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그쵸? 거예요. 저도 그랬기 네.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그 홈트 영상 유튜브에 정말 많잖아요. 네, 그쵸, 그쵸. 요가, 근력운동, 네. 유산소, 필라테스 정말 많기 때문에 네. 본인의 취향에 맞는 거를 골라서 뭐 오래 할 필요도 없어요. 하루 10분, 20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저도 지금 시간이 남으면 20분 정도 하고 있는데 네네. 그게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장기간 하면 진짜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시간이 되시면 네. 이제 애들 보내고 애들 오기 전에 20분이라도 홈트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네요. 제가 지금 네. 이 모든 것들이 네. 한 해의 슬로건으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제 슬로건은 끈기 있게 성장하는 엄마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유튜브 박엄마 10분 서재에 담고 있어요. 네, 네, 네. 네, 박엄마 10분 서재에는 그 북튜버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네. 그 외로 살림, 홈트 이야기를 꾸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 분야로는 뭐 육아서, 자녀 교육, 네네. 그림책, 엄마의 자기 개발, 그리고 엄마, 여성, 가족에 대한 에세이나 소설을 다루고 있는데 네네. 그 외의 장르도 종종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오셔가지고 정보도 얻으시면서 네. 동기부여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